안녕하세요. 보드카 처먹은 역사왕의 보처강입니다. 저번 편에서는 한국 해군과 중국 해군의 성능적인 차이에 대해서 다뤄보았습니다. 이번에는 물량 비교를 해볼 텐데요. 사실 다 아실 겁니다. 우리가 당연히 중국보다 물량이 딸리지. 그래서 이번 영상은 양측의 물량이 누가 더 우위인가가 아니라 얼마나 차이가 나냐를 중점에 두고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먼저 항공모함과 헬기모함 전력 비교입니다. 중국은 6만 7천 톤급 러시아식 항공순양함이라 가지고 체급에 비해서 항공기 운영 능력이 좀 딸리는 랴오닝급 한척, 그보다 항공기 운영 능력이 증대되고 체급도 커진 7만 톤급 산둥급, 그리고 8만 5천 톤급 푸젠급, 이렇게 각각 한 척씩 총 3척이 있습니다. 반면 한국 해군은 그런 거 없습니다. 수량으로 비교하자면 중국 해군은 3척, 한국 해군 0척. 배수량으로 비교하자면 중국 해군은 22만 2천 톤, 한국 해군은 0톤입니다. 다음은 방공구축함 전력 비교입니다. 중국 해군은 13,000 톤급 대형 방공구축함인 레나이급 8척 가지고 있죠. 일단 이지스 시스템을 하드웨어적으로 능가하는 그런 선진적인 시스템이 달린 전투함이에요. 자세한 거는 보청왕 채널의 레나이급 분석 영상을 보고 오시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주력 방공구축함으로는 그냥 많이 만들기 시작해서 많이 만들었다는 8,000톤급의 중국판 이지스함인 쿤밍급 25척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중국 최초의 짝퉁 이지스함인 7,000톤의 란저급 6척, 그 전에 러시아의 최신 기술을 도입해서 만든 7,000톤급의 루저급 2척이 있습니다. 한국 해군은 레나이급의 대항마로, 이게 아스널십인지 이지스함인지 도무지 분간이 안 가는 방공구축함인 정조대항급 12,000톤급이죠. 요거를 한 척 가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거는 보청왕 채널의 정조대항급 분석 영상을 보고 오시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이외에 좀 제대로 된 이지스함인 1,500톤 정도의 세종대왕급 세척이 있고, 충무공 이순신급은 이거를 방공구축함으로 분류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망한 건데, 어쨌든 뭐 5,000톤급 충무공 이순신 6척, 방공 못하는 방공구축함으로 명성이 자자하죠. 수량으로 비교하면 중국 해군은 41척, 한국 해군은 10척입니다. 배수량으로 비교하면 중국 해군 36만 톤, 한국 해군은 73,500톤입니다. 다음은 범용구축함과 호위함 전력 비교입니다. 중국 해군은 소브레미니급의 중국화 버전인 7,000톤급의 광저우급 2척, 러시아에서 만들다만 사브레미니급에 직도입해온 8,500톤의 항저우급 4척, 90년대에 여러 기술을 짜집기해서 만들어본 실험함인 6,000톤급의 선전급 1척, 프랑스의 기술협력으로 만들어진 범용구축함 5,000톤급의 루급 2척, 4,000톤의 최신 호위함으로 단카이급 42척, 중국 최초의 현대식 호위함인 2,000톤의 장웨이2급 10척, 한 포만 덕지덕지 발라놓은 구식 호위함 2,000톤의 지앙우 4,5 5척이 있습니다. 한국 해군은 4,000톤급 범용구축함이자 해역함대 기함으로 사용하다가 최근에는 노화로 인해서 청해부대 전용함으로 전용이 됐죠. 광개토대항급 3척, 최신형 사면배열 에이사 레이더와 홍합마스트를 장비한 4,000톤의 충남급 1척, 선진적인 설계를 적용하고 수직발사 가능 장비한 준수한 호위함인 3,500톤의 대구급 8척, 급하게 뽑혀 나오느라 이도저도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밥값은 하는 그런 호위함인 3,000톤의 인천급 6척, 2,000톤급의 호위함이자 포만 덕지덕지 발라놓은 구식 호위함인 울산급 2척이 있습니다. 수량으로 비교하면 중국 해군은 66척, 한국 해군은 20척입니다. 배수량으로 비교하면 중국 해군은 26만 2천 톤, 한국 해군은 6만 6천 톤입니다. 다음은 초계함 전력 비교해보죠. 중국 해군은 인천급의 마이너 버전이라고 봐도 좋은 최신 1,500톤급 초계함을 굴리는 중이네요. 헬기 데크도 있고 뭐 나름대로 시우스도 갖추고 있고 상당히 괜찮은 대잠 능력과 4발의 대함미사일을 장착한 물건이죠. 바로 장다오급 50척입니다. 한국 해군은 1,000톤급 초계함으로 포로 덕지덕지 도배한 그런 초계함인 포항급 초계함 5척을 쓰고 있습니다. 수량으로 비교하면 중국 해군은 50척, 한국 해군은 5척입니다. 배수량으로 비교하면 중국 해군은 7만 5천 톤, 한국 해군은 5천 톤입니다. 다음은 고속함과 고속정 전력 비교입니다. 중국 해군은 스텔스 선형을 가진 200톤급 미사일 고속정 후베이급이죠. 요거 60척 가지고 있고요. 500톤의 미사일 고속함으로 윤형급이랑 동체급인 포지엔급 그리고 포신급 26척, 중국이 모종의 사정으로 왕창 뽑아낸 대장 코르벳 시리즈인 500톤의 하이난급과 하이친급을 90척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모종의 사정에 대한 영상을 제가 만든 적이 있거든요. 그 영상을 카드로 띄워드릴 테니까 그 보고 오시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한국 해군은 500톤급의 미사일 고속함으로 잦은 서열 변경 그리고 무리한 ROC 요구로 인해 가지고 설계 결함에 시달린 그런 전투함이죠. 윤형화급 18척, 200톤급 미사일 고속정으로 원래 해군이 만들려고 했었던 진짜 윤형화급으로 출시된 PKMR 16척, 150톤급 고속정으로 여러 가지 포를 덕지덕지 달고 NLL을 사수하는 참수리 32척이 있죠. 수량으로 비교하면 중국 해군은 176척, 한국 해군은 66척을 가지고 있습니다. 배수량으로 비교하면 중국 해군은 7만 톤, 한국 해군은 1만 7천 톤입니다. 다음은 상륙함과 상륙정 전력 비교입니다. 중국 해군은 미 해병대 LHA 정도로 엄청나게 큰 비행 갑판을 가지고 있는 4만 톤급 LHA인 하이난급 3척, 그리고 샌 안토니오급이랑 비슷한 형태의 LPD인데 빠르고 싼 건조를 하기 위해서 민간 선박의 설계를 갖다 전용한 쿨룬상급 8척, 4,000톤급의 전차 상륙함인 운태산급과 그 파생형들 10척, 7,000톤급 전차 상륙함인 옌타인급 위팅 1,2급 29척, 1,500톤급의 소형 상륙함인 원슈급 12척, 역시 그보다 작은 1,000톤의 상륙함인 UI급과 유리엔급 및 대체 상륙함들을 포함해가지고 50척, 세계 최대
공기 부양 정이 아니라 함인 무려 500톤의 주부르급 4척이 있습니다. 한국 해군은 19,000톤 정도의 독도급 강습 상륙함 2척, 그리고 반쪽짜리 LPH인 7,000톤의 천왕봉급 4척, 노후화랑 극심한 혹사로 인해서 빌빌대고 있는 4,000톤의 전차 상륙함 고준봉급 4척, 배수량 200톤 정도의 소형 상륙정인 물개 79급 7척, 체급이 커져가지고 상륙함이 돼버린 500톤의 물개 87급 3척, 러시아에서 빚 대신 받아온 100톤짜리 공기부양정 무레나급 3척, 독도함에 실리는 상륙전용 국산 공기부양정인 100톤의 솔개2 6척이 있습니다. 수량으로 비교하면 중국 해군은 116척, 한국 해군은 29척입니다. 배수량으로 비교하면 중국 해군은 63만 3천톤, 한국 해군은 8만 5,900톤입니다. 잠수함 전력 비교입니다. 중국 해군은 8,000톤급 전략핵 잠수함으로 대륙간 탄도미사일인 쥐랑2를 12발이나 탑재하는 진급 6척, 6,500톤급의 전략핵 잠수함이고 대륙간 탄도탄인 쥐랑2를 12발을 장착한다는 것은 진급이랑 마찬가지긴 한데 처음 만들어본 물건이라가지고 느리고 타고다발이 시끄럽다는 시야급 1척, 역시 처음 만들어본 물건이라서 개같이 못 만든 물건인 공격핵 잠수함 4,500톤의 한급 3척, 7,000톤의 공격핵 잠수함이자 러시아에서 기술을 좀 들여와가지고 만든 드디어 사람 노릇할 수 있는 공격핵 잠수함인 상급 6척, 2,000톤급 AIP 추진 잠수함으로 상당히 조용하고 자동화가 잘 되어 있는 위안급 18척, 위안급 이전에 과도기적으로 AIP 기술도 좀 쌓을 겸 만들어진 2,000톤의 순급 16척, 러시아에서 2,500톤급의 재래식 잠수함을 직도입해서 배치한 위안 정급 12척, 로미오급을 자체적으로 개량해가지고 순항미사일도 쏠 수 있게 만든 2,000톤의 민급 16척, 4,000톤급 재래식 잠수함으로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재래식 잠수함이자 무장 테스트 전용 공격 잠수함인 칭급 1척이 있습니다. 한국 해군은 드디어 3,500톤급 AIP 추진 잠수함이자 탄도탄을 발사할 수 있는 전략 잠수함인 도산 한창호급 3척, 독일에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214급 AIP 추진 잠수함의 기술과 설계를 사와서 만든 1,700톤의 손원1급 9척, 대한민국 최초의 잠수함으로 209급 잠수함을 우리가 면허 생산한 1,300톤의 장보고급 잠수함 9척이 있습니다. 수량으로 비교하면 중국 해군은 73척, 한국 해군은 21척입니다. 배수량으로 비교하면 중국 해군은 23만 2천톤, 한국 해군은 3만 7,500톤입니다. 종합해서 양국의 전체 주력함들의 숫자 비교를 해드리자면 중국 해군은 525척을 보유하고 있고 한국 해군은 151척을 보유하고 있으니까 중국 해군이 숫자는 약 3.5배 더 많습니다. 배수량으로 비교해드리자면 중국 해군은 185만 4천톤이고 한국 해군은 28만 4,900톤으로 중국이 배수량도 6.5배 더 많습니다. 해군 병력은 중국 해군이 25만 명, 한국 해군이 4만 명으로 중국 해군의 병력 숫자도 한국 해군에 비해서 6배나 많습니다. 결론 내드리겠습니다. 현재로서 한국 해군의 전력은 잘 쳐줘봐야 중국 해군 전력의 20%에 불과합니다. 한국 해군은 중국 해군과 다이 깰 만한 전력이 절대로 아니기 때문에 전시에 미 칠함대와 해자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뭐 최근에도 그랬고 한반도에 유사시가 터질 때 해자대가 한국 해군을 보조해서 뭔가 역할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문제로 정치적으로 굉장히 시끄러웠어요. 그리고 사실은 한국인들의 국민 정서상 해자대가 우리를 도와준다는 것 자체가 자존심적으로 용납이 안 되는 일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이렇게 냉정하게 판단해드리자면 해자대가 직접적인 중국과의 전투까지는 아니어도 적어도 한반도에서 유사시가 발생하면 중국 해군을 견제하는 역할이라도 해줘야 되는 거죠.